어부님? 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형님. 네. 뭐 하세요? 지금 그냥 누워있어요. 아, 그럼 빨리 오세요, 지금. 에? 지금요? 빨리, 네,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어디로요? 지금 파주로 빨리, 빨리 지금 급해요. 왜요? 아, 왜? 우선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우선 빨리. 굉장히 급해.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네. 뭐지, 무슨 일이지? 일단 은혜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은혜. 지금 나간다고 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얼마 전에 먹은 하루살이에 빙의된 것 마냥 뒤질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 그래, 이거다. 여보, 친구가 아프다 그래서 빨리 지금 가봐야 될것 같아. 많이 아프대? 어. 친구 누구? 아. 왜 저러? 내가 언제? 그 상철이. 야. 왜? 상철 씨 해외 갔다며. 어. 너 해외 가? 어. 어디? 북한. 우리는 학생이나 군인이나. 나는 가족인가? 컨텐츠가 꺼져. 도착. 턴업. 아니 무슨 일이길래? 어머니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무슨 일이에요? 지금 엄청 큰 고기가 잡혔어요. 에? 웬만한 바닷고기보다 커요. 얼마 안 돼요? 이만해요. 에이, 거짓말. 진짜 1m 이상. 진짜요? 저 허리보다 커요. 아니 어쩐지 너무 빨리 오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혼자 제가 못 꺼내서 끌려고 보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고기가 걸려가지고 죽을까봐 빼가지고 다른 데 넣어놨거든요 지금. 진짜 일시키려고 그래. 그럼 빨리 확인하러 가볼 건데 오늘부로 쏘가리 금어기가 끝났죠? 끝났죠. 제일 좋아요. 여러분 어머니 배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너 안 젖죠 이제? 안 젖죠. 이게 있는데 30마리요. 빨라요. 빨리 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저번에 저랑 어부님이랑 100cm가 넘었던 초어라는 거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횟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초어가 사실 우리나라 물고기가 아니라 외래종 물고기거든요. 민물에서 그렇게 거대한 물고기를 본다는 게 일단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포인트 도착해가지고 쏘가리 있을 것 같은 그물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삼각망이죠, 어부님? 네. 와, 제발. 뭐예요, 뭐 있어요? 괜찮은데요? 다 뭐예요? 숭어. 아, 숭어구나. 참게들 좀 있고 숭어 살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살치는 먹어요. 근데 먹는 분들도 있어요. 맛있다 그러던데 장가시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근데 얼핏 보면 숭어 같다. 숭어 좀 있을걸요 다른데. 숭어 있네 여기 한 마리. 아, 이게 서해 바다랑 이어져 있죠 여기가. 네. 그래가지고 기수 지역에 숭어가 오다 보니까 이런 데서 숭어가 나옵니다. 오, 한탄강에는 살치 없잖아요. 없어요. 신기하다. 이게 살치죠? 네, 살치. 뭔가 점만 있으면은 전어랑 굉장히 비싸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누치. 아, 누치. 아우씨 저머리 꺼져. 저는 참게만 가져가요. 오, 여기 애기 숭어다. 자, 여러분 숭어입니다. 이 숭어가 막 가숭어, 참숭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이 얘 노래요. 눈이 노란색. 이게 가숭어인데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기름지다고 해요. 근데 얘는 새끼여가지고 자, 싹 다 이제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누치도 방생. 이 누치는 가시가 많아가지고 가시 바르는 게 일반 생선이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잘 안 먹고 보통 어죽 같은 걸로 먹으면은 맛있어요. 고기는 맛있는 고기거든요. 근데 먹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렇죠. 참게도 작은 거는 다 살려줄게요. 금지체장 되는 것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참게 세 마리면 얼마예요? 15,000원이요. 괜찮은데요? 참게가 국물을 또 끝내주게 만드니까. 그렇죠. 참게 자체로는 3마리면 얼마예요? 1kg가 2만원? 요거 제가 봤을 때 한 20g 나오고 같거든요. 300원! 네, 300원. 300원 벌었다. 아쉽게도 쏘가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쏘가리가 이런 색깔 물음꿀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탁한 이런 거는 맥이나 가물치 이런 애들 좀 좋아하잖아요. 쏘가리는 맑은 물을 좋아하는구나. 그 워낙 어구들이 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을 때보다 살 4kg 빠진 거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어부 다이어트. 어부 다이어트. 오우씨, 등 근육. 오,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보디빌더 출신이신 분 어부님한테 유튜브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거. 자. 우와, 많은데요? 다 살치죠? 아, 쏘가리가 없네. 아, 머니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골드뱅이시죠. 쏘가리 있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금체예요? 이게 25 정도 되거든요. 네. 쏘가리가 18cm죠? 네. 금지체장은 아, 금체 넘긴다. 넘기는데 과연 그의 선택은 바로 가져가요. 금체 넘기면 가져가야죠. 금지체장이 왜 있는 겁니까? 제가 한 달 넘게 쏘가리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금어기였어가지고 오늘 딱 풀렸거든요, 금어기가. 밀키트를 너무 많이 찾으시니까 아, 쏘가리 빨리 잡아야 돼. 자, 여러분 쏘가리 나왔습니다. 이 쏘가리가 저는 많이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껍질이에요. 진짜 껍질이 닭껍질처럼 맛있더라고요. 쏘가리 드실 때 껍질 한번 튀겨달라고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나머지 살치들은 다 방생했고, 근데 살치도 어죽 이런 데 쓰면은 쓸만하겠다, 그죠? 근데 워낙 작으니까 손질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손질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안 하지만. 누가 해요? 엄마 해요. 아니 왜 열려있지? 그러네. 근데 고기가 왜요?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초어다 초! 아니 왜 우리 초어 초어 저번에 먹었던 와 씨 지금 철인가 봐요. 이거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니죠? 넣어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와! 잠시만요. 와 말이 안 나오는데요? 훨씬 커요 그때 거보다. 지금 백연어가 이거보다 커요? 이거는 비슷한 거 같아. 비슷한 거 같죠? 이거 너무 큰데? 여러분 대박! 이거 아니죠? 넣어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물이 열려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난리쳐서 열렸나 봐요. 우와! 근데 이거 상처도 없이 깨끗하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저번에 이 초어를 은혜랑 같이 해가지고 소금구이 해가지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큰 거 같은데. 그럼 요거 잠깐 어창에 킵해두고 이따 백연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치, 누치, 그리고 여기 눈이 노랗죠. 자 요거 가성어입니다. 자 얘들은 싹 다 방생해줄게요. 물고기 이렇게 방생한 사람 처음 봤어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와 고기 다 뒤지겠다. 자 일단 다 방생해줄게요. 자 여러분 참고로 요 초원은 중국에서 건너온 애예요. 어부님이 잡아놓은 거는 백연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 또한 중국에서 건너온 건데 얘들 두 마리 다 크기는 굉장히 커집니다. 제일 많이 컸을 때가 1m 최대 50cm 이상, 백연어는 160 몇까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큰데도 불구하고 특징이 뭐냐면은 초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골칫거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골칫거리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무슨 배 타고 가는데 백연어들이 뛰면서 사람을 쳐요. 그러면 사람 진짜 부러지잖아요. 저 아까 마지막 뻔했다니까 배 타고 가다. 진짜요? 네 여기 물 다 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여기서 튀어나갔어요. 여기 맞고. 우와 그래서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도 저희가 가져가서 백연어랑 맛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요거 크기 한번 우와 크기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여러분 크기가 요렇습니다. 허리까지 가네요. 허리까지 와요. 거의 골반까지 네. 옵니다 지금. 네. 키로는 20kg 이상 갈 것 같은데. 맞아요. 길이를 대충 뺨으로 한번 재볼게요. 제가 20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m 넘죠. 1m 자 한번 들어볼게요. 와 나 이렇게 싱싱한 거 처음 봐요. 저도요. 와 왜? 미쳤어요 진짜. 우와 얘 한번 날리치면 지금 와 옆으로 우와 배 아파. 자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은 잉어과입니다. 비늘도 전부 다 잉어과인데 특징이 이제 수염이 없는 거. 그리고 크기랑 빵이 잉어랑은 말도 안 되게 크다는 거. 이게 제 손이랑 빵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지금 장갑 낀 손인데도 이래요. 비늘 보세요. 비늘 하나에 500원짜리보다 커요. 와, 와, 어창 꽉 찬다. 대박. 대박. 친구 데리고 올게. 자, 이제 백연어도 데리고 올 건데, 그 전에 쏘가리 더 있나 봐야죠. 네. 어부님 아직 돈을 못 벌었습니다. 얘네는 크기는 근데 돈이 안 돼요. 필요 없어. 얘네 컨텐츠야. 스트레스 많이 나와라. 일단 얘네는 방생을 하게 되면은 계속 골칫거리를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잡히는 즉시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얘랑 백연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쏘가리 먼저 보러 갈게요. 다음 강마. 오오, 성격 올라. 와 이게 다 근데 살치 밭이다 그죠? 네. 어 저기 웅어도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웅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산 거를 못 봤어요. 굉장히 빨리 죽는 어종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맛은 있다면서요. 이거 중국에 수출하면 키로에 32만원인가? 중국 물고기예요? 서해 그쪽. 아 근데 지금 거미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지금 저기 살아 움직이는 거 다 살치고 자 여기는 버릴 거예요 저기는 가져갈 거. 네. 진짜 웅어만 죽어있네. 자 여러분 이게 웅어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제가 사는 것도 보긴 봤어요. 살랑살랑살랑 움직여. 약간 빠진 놈이구나. 이렇게 이거 헬스 좀 해야겠네. 아가리가 너무 신기해요. 약간 상어입 같이 생겨서. 지느러미 한번 보실래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냄새 안 나네. 먹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열대어 중에 구람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이런 식으로 지느러미가 돼 있거든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요거는 죽었으니까 안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살치 싹 다 방생. 참게 큰 거 두 마리 챙기고 자 다음 것도 나옵니다. 아 어, 살치 리바 살치 쏘가리 없어요. 밀바가 한 마리 있다. 밀바가는 뭐예요? 황바가는 이제 동작이잖아요. 근데 색깔이 노랗지가 않아요. 다른 종류네요 그러면. 네. 황바가라고 하는 게 제가 한탕강에서 어부님이랑 항상 잡던 노란색 바가사리를 얘기하는데 여기 임진강에는 황바가 말고 밀바가라고 있대요. 구워버려. 네. 우와 참게 많다. 아싸 참게 저거 한 500원. 아싸 이게 밀바가구나. 색이 다르네요. 색이 좀 탁하다 그죠? 네. 맛은 똑같죠 근데. 똑같다고 그러던데요? 색깔만 다른 거죠? 네. 이게 밀바가라고 합니다. 좀 어르신들은 민물 매운탕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특히 이제 빠가사리 매운탕, 동작의 매운탕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맛있는 녀석인데 저도 이거 어부님의 밀키트로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의 쏘가리 급이에요. 이거 바로 방생하신 거죠? 아니요. 들어가라. 살려야 되니까 물도 조금. 저거는 한 마리 하면 1,000원 이상 하나요? 1,000원 할까요? 모르겠어요. 아싸 1,800원. 아싸 엄마 줘야지. 자, 요 상강망에서 마지막 통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쏘가리 한 마리 건졌거든요. 제발. 오 뭐야? 아이고 숭어들 때로 들어갔네. 와 쏘가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부님 봤을 때 완전 다를 거예요. 항상 쏘가리만 보려고 하시는 분이라 저 쏘가리만 봐요. 뭐야? 우와 저기도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다 빼줘야 돼. 아 고치덩어리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려면 다 돈이긴 한데 굳이 팔지 않는 거죠. 어부들이 또 전문적으로 노리는 어종이 있거든요.
뭐예요? 지금 밑에는 숭어 잡아요. 그래요? 저는 숭어를 안 잡아요. 그러니까 다 방생하시잖아요. 네, 저는 쪼가리, 장어. 근데 숭어도 숭어회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돈은 되지 않나요? 돈 잘 된다고 하던데요? 노랑진 거기다가 파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부님은 좀 더 크게 놀고 싶기 때문에 숭어 따위 안 잡고 쏘가리, 장어. 장어도 키로급 아니면 그죠? 그죠, 저는 오로지 민물만 노려요. 기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 홍바가 나왔네요, 동작이. 동작이도 나오는구나. 와, 이 점액추 봐라. 거의 전분이다, 전분. 뭐 시키구나. 물고문 하고 있습니다. 익사해라. 나와라! 와, 많이 들어왔다, 근데.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마음에 드진 않네요. 거의 심사위원 같았어요. 탈락이네. 몇 마리는 근데 가져갈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래무지. 몸 가져가야죠. 이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져가야죠. 참개. 참개 가져가고. 오야, 아이고, 너무 애기다. 요거는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쏙 들어갑니다. 숭어도 다 방생. 사실 요 정도 사이즈면 다 파는 사이즈인데, 다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황바가요? 밀바가. 밀바가죠. 이게 황바가요. 아. 색깔이. 아, 다르죠? 그러네. 똑같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노래졌네. 물 색깔 바뀌었나봐요. 물 색깔마다. 달라요? 네, 색깔로 위장을 해요. 아, 그렇구나. 모르겠죠? 예. 네. 그냥 빠가사리. 참게 챙겨줘. 내꺼. 어머님 100원 차렸어요, 100원 차렸어요. 자, 나머지는 싹 다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어망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가 엄청 많이 껴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에서 부유물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 여기 더 큰가요, 상어망? 이게 훨씬 크죠. 그죠? 이거는 황복구물이에요. 와, 아까 몇 배 되는 것 같은데? 자, 나옵니다. 이제 여기도 초 이런 거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안 돼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죽었네. 이거예요, 백은어? 잡으셨던 거? 네. 와, 근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훨씬 크네, 초보다. 조심하세요. 아. 우와, 이거 진짜 어마무지하다. 와, 둘, 셋. 우와, 훨씬 크네. 이거 괴물인데? 소갈이 없나? 소갈이 없나? 자, 여러분, 이게 근데 막 상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어젯밤에 어부님이 싱싱한 상태에서 다시 넣어둔 거라서. 살아있었어, 그때. 요거는 어차피 저희가 다 못 먹고 한 부위만 먹을 거기 때문에 이따가 배터에 가서 한번 해체를 해보고 신선하면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님, 이거는 초보보다 훨씬 큰데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처음 보고. 우와, 이거 진짜 미쳤다. 바로 전화했죠. 그니까 엄청 다급하게 전화 오시더라고요. 이거 참치 같아요. 자, 일단 요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가미 보면 선도를 알 수 있는데 빨간데요? 죽은 지 진짜 얼마 안 된 거라서. 저 엄청 빨개요. 신선해요, 신선해요. 파리 갖고 있네. 와, 여러분 사이즈 미쳤어요. 제 발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와, 이거 미쳤는데요. 일단 이거를 겉에를 한번 깨끗하게 씻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백연어입니다. 아까 초어랑은 확실히 다른 게 비늘 크기가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얇고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초어는 완전히 잉어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이 녀석, 그리고 얼굴도 다른 게 얘는 진짜 참치같이 생겼거든요. 와, 진짜 이거 미쳤다. 초어보다 빵이 일단 훨씬 커요. 얘도 초어랑 똑같이 중국에서 건너온 녀석이고 똑같이 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먹고 하면은 또 우리나라 생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잡히면은 다 처리를 한다 그래요. 크기를 이따 뱉어 가서 줄자로 확인할 건데 대충 한번 재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40 나올 것 같은데요. 꼬리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제가 키가 178이거든요 와, 이거는 일단 빵이 미쳤어. 이거 손이 지금 이 정도예요, 빵이. 이건 절대 못 되겠다. 도전해야죠. 저 요새 헬스하고 있거든요. 어쩐지 가슴이 커졌어요. 움직이네. 약간 생선 보듯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데드리프트 너다. 미안해. 와, 미쳤어. 와, 사이즈 미쳤어요. 와우, 못해. 진짜 크다. 오케이, 오늘 파워리프팅 끝. 고기로 파워리프팅 한 사람은 처음이네. 대박이죠. 와, 이거 물에 넣어놔야겠다. 예. 네. 친구 왔어. 근데 생명이 없어. 알이 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알을 처치하면 더 좋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알이 한 이만할 것 같은데? 아니요, 더 클 거예요. 진짜요? 예, 네, 제 생각에 얘도 알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없겠네요. 아예 없어요. 알 같은 건 구경도 못해요. 알 있으면 알 한번 챙겨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와, 친구 왔어. 근데 생명이 없어. 미안해. 두 마리 다 대물이에요. 미쳤죠? 네. 쏘가리도 이만한 거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내가 쏘가리인 줄 아네. 와, 여러분 사이즈 보셨죠? 진짜 말도 안 되고 군대에서 완전 군장 드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대충 한 30kg는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까 어부님의 진짜 목적 쏘가리 찾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통발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까요? 괜히 힘 너무 쓰다가 쓰러져. 다른 통발, 좀 가벼운 통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통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때요? 괜찮나요? 와, 근데 부유물이 너무 많네. 이거를 내려서 부유물을 먼저 나가게 해야 돼. 아, 좋아요, 좋아요. 우와, 이 나뭇가지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와, 직원 구합니다. 보디빌더 수상 경력 있으신 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리치놈아, 왜 여기 있어? 집으로 와. 너 여기 있으면 뒤져. 배 하나 있네. 얘 거의. 안 돼! 미안해. 조심히 가, 어쩔 수 없었다. 너 운명이었어. 어차피 죽을 거였어. 자, 됐다. 다 밑으로 뺐습니다. 진짜 웨이트 안 해도 되겠다, 그죠? 필요 없어. 일석이조. 꿈 먹고 알 먹고. 위 좋고, 매부 좋고, 헬스 하고, 죽고, 돈. 금방 죽고. 20분에 신라인 끝에 건졌습니다. 과연,
그래 멋있다. 이 소갈이 소갈이 아니에요? 아 모래무지인가? 자 일단 고기들이 있는데 모래무지예요. 아 모래무지예요? 예. 네. 아 자 요거는 다시 그대로 담가둘게요. 그 어부님이 다음에 오실 때 다시 한번 건지신다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안 죽어요? 갈매기 먹을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다. 갈매기는 못 먹나요? 갈매기 안 될 거예요. 보호 그거 때문에 여기 가마오지도 빨리. 그러니까 가마오지가 지금 생태계로는 좀 법안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가마오지 만약에 되면 가마오지 한번 먹어야죠. 자 두 번째 거 확인하도록 할게요. 앞에 거 안 들어갔다고 뒤에 것도 쏘가리가 어스리한 법은 없거든요. 아니 살찔 때가 어디서 왔나 봐요. 그죠? 와 진짜 전어 같다. 근데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넣어둘게요. 어부님 들어가실까요? 빨리요. 오늘 백연어 초어 잡아서 너무 좋지만 오늘 어부님 조가물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어부님이랑 찍으면서 봤던 조가물 중에 가장 속상합니다. 제가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사드릴게요. 백연어 나왔잖아요. 아니 그래도 밀키트 홍보할 거 있으세요? 네. 일단 초어랑 백연어 먹으면서 어탕 칼국수요? 이제 들어가시죠. 어탕 땡긴다. 무료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 어류 광고입니다. 어류 받고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 저래끼 저 날고 있는 끼 저래끼 가마우지입니다. 저래끼가 고기를 엄청 많이 처먹어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해요. 800g 먹는데요 하루에 한 마리가. 미친놈이네. 근데 여기 100마리씩 들어와요. 진짜 뜨거지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거는 곧 생태 교란이 될 것 같은데 빨리 죽이고 싶어요. 곧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배트에 도착을 했고 이 녀석들을 여기 한번 매달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초어랑 백련어 여기서는 최대어종 두 마리를 정말 운 좋게 잡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초어는 생태 교란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블루기 큰잎 배스만큼 피해를 많이 입히진 않지만 왜냐 개체수가 좀 한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얘네들도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분명히 배스 블루기 그 이상급으로 생태 교란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크기가 큰 만큼 많이 처먹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백련어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어족자원 조성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면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 녀석은 아직 생태 교란종은 아니지 생태 교란 우려가 되는 생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잡는 즉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 녀석을 가져가서 어부님에서 손질하기에는 너무 커가지고요 여기 배터에서 손질해서 소량씩만 가져가서 맛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로 크기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꼬리가 바닥에 닿고 있거든요. 질질 끌리죠. 몇이에요? 116. 저번에 잡았던 초어가 103인가 그랬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무려 13cm나 더 큰 겁니다. 백현아 130 넘는다. 우와 132. 미쳤다 미쳤어. 자 이제 요거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파리가 좀 꼬이는 거 보니까 내장은 상했을 수도 있어요. 우와 냉동 참치 하는 것 같다. 어 역시 스키. 와 우와 엄청 커. 우와 뭐예요? 간이 소강 같아. 우와 미쳤다. 저게 뭐예요? 지방이에요? 지방인 것 같아요. 불에 불에. 우와 이게 불이에요? 야 이거 진짜 무슨 아이스크림 거북알보다 커요.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쓰레기는 저희가 다 비닐로 해가지고 챙겨서 쓰레기 수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다 내장입니다 여러분. 미쳤다 사이즈. 알은 없네요. 예 순놈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느낌이 그래요. 자 요 내장도 다 쓰레기통 처리를 해줄게요. 어머니 근데 이거 안에 내장 씻는 거 어떻게 씻어요? 신형 하나 샀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게? 이게 그물 씻는 거거든요. 아 우와 우와 뭐야 하이드로 펌프. 와 엄청나다. 우와 엄청나다 진짜. 자 일단 포를 오늘 쏘가리 못 잡았으니까 쏘가리 크기만큼만 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쪽쪽 나가요? 쪽쪽 나간다 진짜. 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얘 살이 살이 그런 것 같아요. 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참치 소리 아니야? 냉동 참치? 자 톡톡이 톡톡 꺼. 오 이거.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늘 잡고 싶었던 쏘가리 크기랍니다. 이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 발보다 커요. 근데 이게 얘 7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살이 엄청 두꺼워. 스테이크 하면 기가 막히겠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 식재료가. 자 그리고 민물고기만큼 위생상 비닐도 벗겨줄게요. 비닐이 억세네. 얇은데 세. 어우 진짜 안 나간다. 자 비닐에 넣어주고 자 이제 요거는 저희가 폐기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초어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어도 그때 해봤는데 내장이 겁나 크더라고요. 풀이 많았잖아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얘네가 풀을 먹다 보니까. 근데 작은 고기도 먹는데요 그게 또 문제됐대요. 벌써 녹색깔 나오죠 저기. 그때 먹었을 때 맛이 나쁘진 않았는데 맛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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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알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이만큼 퇴치한 거잖아요 지금. 얘네 원래 듣기로는 번식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알이 많아? 그러니까요. 알 조금 챙겨가 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생태 교란종입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와 얘 불에 봐라. 야 이게 뭐야. 우와 진짜 불에 미쳤다. 자 알도 여기 이렇게 넣어줄게요. 몇 십만 마리 되겠죠? 이건 1억 마리 갈 것 같은데요. 알을 보면 이제 나을 때 됐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요. 자 요건 또 다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펌프. 얘도 지금 안에 다 씻어주고 꼬리 쪽만 살짝 포를 떠가지고 가져갈게요.
어, 얘도 살결이 비슷하다. 네. 와, 이게 한 마리의 비늘 크기입니다, 여러분. 초월한 100여년은 비늘로만 봐도 확연히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얘는 그래도 비늘이 잘 나간다. 네, 엄청 잘 나간다. 오, 자, 요거까지 자, 이렇게 넣어서 요거 가져가서 바로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님네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제 들고 어부님네로 왔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우와, 너무 크게 잘랐구나. 잘라야겠다.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고양이들 많죠? 많지 않아. 8마리 있어요. 어머니 드리는 거야. 어머니 안 먹... 아, 그냥 안 주는 게 좋을 거야. 일단 껍데기를 벗겨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육질이 참치 지방끼 같은 그런 것도 있네. 네. 소리가 맛있네. 라삭 사무라. 예스. 야, 역시! 야, 이거 뭐예요? 그래, 이게 미쳤다. 야, 마블링이 미쳤어요. 색깔이. 우와, 진짜 미쳤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민물고기만 아니면 진짜 회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아, 먹는 줄 알았네. 아, 떡상 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이거 뭘로 먹죠? 이거는 이제 저희 밀키트. 어탕 칼국수 많이 사랑했어요. 어머님이 또 어탕 칼국수 밀키트를 하셔가지고 그 밀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자를 때는 이게 사실 안 커 보였어요. 왜냐면은 걔가 너무 커가지고 왜 이렇게 조금 먹지? 이런 생각했는데 먹다 죽어요. 안을 잘라서? 진짜 참치다 이거. 얘도 옆에 이렇게 고여있네요. 이게 근데 피인가요? 피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피 아닌 것 같죠? 네. 참치에도 빨간 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와, 진짜 미쳤다 이거. 손잡이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살이 그리고 좀 부서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아, 어기어기 여라차 어기어기 여라차 사무라이! 와, 진짜 참치 같은데요? 기름기 아니에요, 이거? 기름기에요, 기름기. 대박이다. 너무 맛있겠다. 중국에서는 이게 왜 최고급 그건 줄 알... 어휴, 떡상 하시는 줄 알았네. 떡상 하시고요. 중국에서 이게 와. 진짜 고급 요리래. 아니, 고급 요리일 것 같아요. 이거 회로 먹으면 맛있긴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신선한 상태도 아니고 민물고기는 회로 먹었을 때는 디스토마 약을 먹는 게 안전하긴 해서 이거는 위험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게 생기긴 했다. 이거 그냥 참치라고 하면은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다음에 몰카 한번 해요? 누구 죽이려고요? 은혜 씨. 은혜야! 죄송합니다. 나 라온이 혼자 보겠다. 여기도 가시가 있네. 아, 뜨거워! 찔렸어. 조심하세요. 오우, 떡상 할 뻔 했는데. 이걸 잠깐 이제 숙성. 오! 이거 뭐예요? 소바리. 이야. 여기 고기 많았는데 어디 갔지? 다 팔린 거네요. 없어졌어요.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돈은 어디 갔지? 이 알을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가져와 보니까 너무 많다. 조금만 해. 네, 좋아요, 좋아요. 제가 메기 알을 먹어봤었는데 메기 알이 딱 요렇더라고요. 색깔이. 네. 이따 먹을 때 자를까요? 네네, 좋아요. 지금 터질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밀키트를 가지러 가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밀키트 준비가 다 됐거든요. 물을 살짝 받아두고 요게 필살기 육수. 어탕 육수. 여기다가 지금 넣으면 돼요? 네. 넣어버려. 이게 냉동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냉장으로 보내면 어탕 같은 경우는 금방 상해요. 또 잘 잘려요, 근데 이거. 펜 잘 잘리는 거 홍보한 사람 처음 봤어. 와, 육수. 우와, 이거 뭐야? 고기야, 이거. 엑기스네요? 네. 그럼 이거 일일이 다 해서 포장하신 거예요? 네, 이거 좀 힘들어요. 아. 방금 연민 10점. 돈은 저한테 안 들어오니까 몰라요. 연민 20점. 자, 이제 뭘 넣나요? 양념. 되게 하다가 또 붙여놨습니다. 넣어버려. 이걸 먼저 넣어버릴까요? 그럴까요? 맛있겠죠? 겁나는데요? 저도 솔직히 겁나. 초어 들어갑니다. 퐁당. 이것도 초. 이것도 초예요? 안 잘라가지고. 아, 이게 백연어구나.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마블링 이거 미쳤어요 진짜로? 우와, 이거 돼지고기 아니에요? 우와, 이거 여러분 감자탕 같아요? 희한한 게 좀 둘이 느낌이 달라요. 이건 좀 흐물하고 이건 좀 딱딱해요. 우와, 초는 진짜 딱딱해. 완전 삼치처럼 변했습니다. 알 넣어버릴까요? 그래요. 알을 제일 많이 익혀야 돼요. 이거 알 보세요 여러분. 이거 무슨 쑥전 아니에요 지금? 불안해. 쑥전. 우와, 들어갔습니다. 오오오, 색깔이 바뀌었다. 보이시죠? 그냥 알탕 색깔 됐습니다. 면 넣을까요? 면 넣어요, 면 넣어요. 와, 와, 미쳤다 이거. 또 쭉 한번 끓여주도록 할게요. 와, 근데 초호 나온 것도 대박이다. 그래서 초호가 생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교란종이 있더라고요. 아예 산란장, 풀 그런 거를 다 먹어가지고 원래 산란을 풀에다가요 민물고기는. 근데 그걸 다 먹어버리니까 산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손질했을 때도 곱창이 막 나오는데 그 곱창 안에 다 풀이었거든요. 근데 백연어는 풀이 안 나왔어요. 백연어도 근데 초식을 한대요. 아, 그래?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만 물고기도 먹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생태 교란 지망생 그런 느낌이라서 백연어도 해치우는 게 맞습니다. 우와, 이거 돼지고기 아니에요 그냥? 진짜 돼지... 찔러보세요. 우와, 다 지방이네? 기름이요, 기름. 우와, 아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채 한번 넣을까요? 야채 넣어볼게요. 자, 마지막 들깨가루까지 넣어줄게요.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돼요. 국물 먼저 먹어볼까요? 먹엉먹엉 치베릿. 와우. 오, 맛있다. 맛있죠? 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육수랑 양념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다 진짜 뭘 넣어도 맛있어요. 여기 군소 넣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근데 밀키트 진짜 맛있습니다. 맛없으면 진짜 이렇게 저 홍보도 안 해요 진짜로. 초밥! 장인어른 초밥을 할 수 있나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장인어른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갑자기 제 컨텐츠에다가 오신 거예요. 게를 먹는 상황이거든요. 아버님 이거 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근데 아버님 이렇게 입에 입까지 넣었어요. 여기서 제가 혹시 초밥을 해주실 수 있나요? 후배!
혹시 추비를 하실 수 있나요? 추비! 입 찢을 뻔했네. 저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렇게 잘라져요? 아, 우와! 오, 잘라지네. 우와! 와. 우와, 씨! 배겨넣입니다, 배겨넣. 그냥 고기 냄새 나요. 근데 냄새도 좋아요. 근데 두렵죠? 네. 떡상 하고 싶어요? 네, 간절합니다. 추비! 어? 어, 많이 먹어봤는데? 이건 뭐야? 아, 소갈이랑 맛 비슷하네. 소갈이랑 비슷하죠? 소갈이랑 비슷하죠? 맛있다. 존나 큰 소갈이였어요. 이거 뭐야? 진짜 맛있는데? 소름 끼쳤어요, 지금. 저도요. 진짜 소름 끼쳤어요, 진짜로. 소갈이가 맛있는 게 약간 기름져가지고 담백한 맛이 딱 있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딱 먹자마자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어, 그러니까 바로 먹은 맛인데. 야, 이거 뭐야? 고급 요리가 맞네. 떡상 땡. 안 돼, 그냥. 주매! 이게 왜 중국에서 고급 요리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일하러 오신 분들. 네, 네. 합법으로. 그분들이. 합법으로. 그분들이 배견어 잡자마자 달라 그래요. 아, 진짜요? 크든 말든 그냥 가져가요. 아니, 근데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냥 요 살 부분만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 기름기가 맛있어서 이쪽만 먹고 있거든요. 쪼가리요, 쪼가리. 근데 이거는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법을 해도 우연히 잡는 거잖아요. 저 지금까지 한 3마리 잡았어요. 6개월 동안.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매운탕으로 먹었는데 심지어 맛있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죠, 진짜. 아씨, 다 가져올 거예요. 다음엔 몽땅 가져와야지. 몽땅 다 넣었었는데 괴롭 같대, 몽. 초 먹을 수 있겠죠? 얘는 뭔, 얘 닭갈비예요? 이건 딱 봐도 육질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먹어볼게요. 초베르. 고라. 어, 이상한 맛이 나요? 냄새 나죠? 네. 사실 매운탕 끓여서 잡내 잘 안 나잖아요. 근데도 잡내가 나는 건 고기 자체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고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 싱싱했거든요. 근데 되게, 아, 뭐라 그래야지?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또 먹으면 어떨지 몰라요. 씹자마자 무슨 향이 나지 않아요? 아까 먹은 부위보다 낫긴 해요. 엄청 못 먹을 정도 아닌데 비린내가 나요. 초어는 고급 식재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게 딱 이유가 있습니다. 다 뺄까요, 초어? 빼요. 저 떡상 안 할래요. 알로 떡상 하죠? 와, 개 롯됐다. 알 면적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어, 네, 감사합니다. 떡상. 토베르. 살짝 그 향은 나는데 아까보단 나요. 근데 왜 음식이 입 끝에 있는 상태로 말하세요? 코 막고 먹고 있어요. 처음에 그 향이 살짝 나서 거부감이 있긴 한데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저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담백해요. 초살보다는 훨씬 나아요. 일반 우리가 먹는 알탕이랑은 완전 느낌이 달라요. 더 으스러지고 좀 찐덕한 그런 느낌? 약간 도치 알 같은 식감입니다. 근데 또 먹다 보니까 지금 또 냄새 안 나는데요? 네, 아까보다 나요. 여기 맛있어요. 여기 그냥 알탕의 알맛 좀 나요. 난 칼국수 먹어야지. 우와, 이거 뭐야? 기름. 근데 여러분, 백연어는 먹었던 것 중 최상급입니다. 제 입맛에는. 전 담백한 것보다 기름지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최상급이에요. 와. 맛있다, 이건. 이거 근데 진짜 상품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궁금해 하세요. 한 마리 잡으면은 세청가는 홈페이지 이런 데다 하나 올려놓으세요. 한 마리 잡히면 100인분 나오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큰 거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초어는 진짜 개쓰레기. 여태까지 먹었던 생선류 중에 가장 쓰레기, 강준치보다 쓰레기가 초어고, 백연어는 진짜 최상급이에요. 지금 제일 쓰레기와 최상급을 같이 먹어봤는데, 진짜 백연어는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어탕 칼국수 밀키트도 많이, 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 한번 하시죠. 고팡이 여러분. 어탕 칼국수. 저렴하게 제가 직접 잡아서 한 거라서, 많이 구매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아, 이거 편집해라.